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.5%에서 내년 1.6%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추 부총리는 오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내년 취업자 증가세도 크게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 분야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에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또 에너지 공기업 요금 단계적 현실화,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.